네,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요즘 약간 아침 저녁으로 좀 시원한 바람도 불고 해서 요즘 이제 수행하고 공부하기 상당히 좀 좋은 계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날씨는 아주 뜨거운 여름 날씨를 좀 지나가고 있지만 또 세상은 언제나 뭐 여름에도 뜨거웠지만 지금도 그 뉴스를 보면 날마다 이제 일본 관련한 소식, 또 조국 관련한 소식, 뭐 여러 가지로 좀 평화롭지 않은 그런 이제 뉴스를 계속 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도 여러 감정적인 문제들이 자꾸 이제 충돌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도 여러 이제 뭐 사실만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은 항상 거기에 감정이 같이 묻어서 이렇게 이제 오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사회가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긴장이 높아지고 갈등이 높아지는 그런 이제 시국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워낙에 이제 일본과 조국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또 쏘나 보다 이렇게 이제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북한 미사일 이게 한반도에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막 전전긍긍했는데 요즘은 이제 일본하고 막 긴장하다 보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쏘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참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뭘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도 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꼭 객관적으로 얼마나 더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객관적으로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것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동국대 이제 김익중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김익중 교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핵발전소 문제를 계속 이제 제기하면서 그이 핵발전소를 좀 줄여가야 된다, 탈핵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얘기를 하면서 일본은 이미 국토의 대부분이 이제 이 방사능 오염이 진행이 돼 버렸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자면 일본은 안전하게 살수 없는 나라다. 이미 일본 전체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무슨 이제 신문 같은 거 보면 뭐 일본 여행 가는 이런 얘기나 막 나오고 그랬다가 일본하고 이렇게 이제 대립을 하게 되니까 일본이 이제 방사능이 지금 저기 가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전에는 가도 괜찮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정보라는 것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정보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것도 역시 중립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객관 기준이 있지 않고 우리가 결국에는 어떻게 기준을 세워가야 되느냐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이제 일본이나 조국이나 간에 이렇게 각가지로 긴장, 대립 이런 문제들이 있는 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우리 불자는 타인의 허물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가? 또한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의 발전을 향해서 우리가 더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침으로 삼을 것인가? 거기에 관해서 좀 경전의 말씀을 좀 살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법구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들의 모순을 남들이 한 일과 하지 못한 일을 살피지 말고 오로지 자신의 한 일과 하지 못한 일을 살피라.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은 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남들이 뭐 하고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뭘 할지, 네가 뭘 했는지를 좀 신경을 써라. 좀 도덕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육조단경 말씀을 좀더 추가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육조단경에서는 만일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어리석음을 보지 않나니
만약 세간의 잘못을 보면 자기의 잘못이라 도리의 허물이로다. 영조단경에서는 세상의 허물을 보는 것이 바로 자기의 허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남의 잘못은 나의 죄업이요 나의 잘못은 스스로의 죄업이니 오직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번뇌를 부숴버리도다. 육조단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보는 것도 나의 허물이고 또 나의 잘못은 역시 나의 허물이다. 이런 표현이 육조단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잘못한 것이 나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나의 허물이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업자득이지. 그 사람이 잘못한 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 데 대해서 나는 당신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이미 그대의 허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리고 법구경에서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이 뭘 했는지 뭘 하지 못했는지를 챙겨라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제 앞에 고맙게 이렇게 이제 물을 갖다 주셨습니다. 자, 이게 물잔 뚜껑이에요. 이 물잔 뚜껑을 제가 이렇게 손에 들면 다 이제 같이 보시죠. 같이 보시는데 제 손에 들려 있는 이 컵의 뚜껑을 다 제각각 자기 눈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모든 분에게 다 똑같이 보일까요? 똑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눈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거의 비슷하게 받아들일 겁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내 인생 경험을 여기다가 투영해서 이것을 나의 지식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 경험은 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각자가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제가 백중날 밤에 보니까 하늘에 보름달이 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보름달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모든 분들이 다 보름달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각자가 떠올리는 보름달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그 보름달에 토끼가 뛰어다닐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보름달이라고 하면 옛날에 저기 가게에서 사 먹던 카스테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보름달이 각자의 보름달이 다 다른 거예요. 비슷하기는 하지만 또한 다 제각각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야.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더더욱이나 차이가 큽니다. 흔히 하는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나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나쁜 사람이 없다. 이건 나는 좋은 사람만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은 충분히 이해할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하는데 그 사람이 아주 뭐 나쁜 사람이고 성격도 더럽고 뭐 폭력적이고 뭐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욕을 먹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요. 내가 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 이것도 객관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은 그 정도는 괜찮은 거고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저 사람 정말 몹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싫다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결국에는 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고 실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자, 다시 이 컵 뚜껑을 한번 볼게요. 이 컵 뚜껑은 이게 내가 세상을 바라보기 전입니까? 바라본 뒤입니까?
어려워졌습니까? 이 컵 뚜껑은 내가 바라본 결과예요. 그죠? 지금 제 손에 있는 이것은 내가 본 결과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하냐면 바라보는 나와 대상으로서의 컵 뚜껑을 이렇게 나눕니다. 컵 뚜껑과 이제 나의 눈을 나누지만 실제로는 이 인식이라고 하는 알모의 장에서 일어나는 이걸 가지고 눈과 대상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대상으로 나눈 그것은 이미 거기서 이제 그것이 분별이다라고 불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분별. 분별이라는 말은 이제 불교에서는 좀 그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불교는 이제 사회적으로는 무분별이라는 말을 이제 사회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무분별하게 이제 뭐 욕심을 낸다든지 무분별하게 정책을 펼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는 무분별이라는 말을 안 좋아하는 말이지만 원래 무분별이라는 말은 우리 불교 말이잖아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중생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이고 무분별은 중생의 관점을 떠난 것 깨달음의 자리가 무분별인데 근데 사회에서는 불교를 좀 오용 불교의 언어를 좀 오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무분별 같은 말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건 내가 바라본 결과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본 결과를 달리 말하자면 마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들은 내용, 그것이 마음이거든요. 내가 본 내용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에요. 그죠? 복잡해졌습니까?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아, 직접 한번 둘러보시라고요, 주변을. 주변을 둘러보면 보여지는 세상, 이건 이 보여지는 세상이 바로 내가 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세상 이전의 세상이 어땠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난 본 결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 결과를 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내 마음은 이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으로 펼쳐져 있는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크기와 내 인식의 크기, 인식에서 제일 큰 걸 우리는 우주라고 하는데 우주의 크기와 내 마음의 크기는 한 치의 차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의 크기와 내 마음의 크기는 한 치의 차이도 없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나에게 인식되어서 존재하는 거고 인식되어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에 인식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거는 주관이고 객관이다. 이것은 의식이고 이것은 물질이다. 이런 식으로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것을 뭐 유물론이다, 관념론이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불교 입장에서는 모든 것은 인식의 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인식의 장 속에 통일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식의 장 속에 통일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이것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좋다, 나쁘다라고 분별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또 온갖 감정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의 세상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객관으로 나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나쁘다라고 인식하고 계속 그 에너지를 거기다가 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을 알면 그렇게 나쁜 에너지를 투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내 책임이 없어요?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요즘 이제 한참 그 이제 뉴스 중심에 있는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그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압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의 분별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나의 분별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것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라고 분별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좋으니까 내가 더 이제 친해야 되겠고 또 그 사람하고 뭘 같이 해야 되겠고 또 이 사람은 이제 나쁘니까 미워해야 되겠고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은 이제 저기 수첩에서 줄 거야 되겠고 이런 게 바로 중생의 이제 살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나라고 하는 것이 개입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라고 분별하는 그 자리를 문제 삼는 것이 바로 이 육조 당경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도 나의 허물이요. 또 나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나의 허물이다. 이것이 육조 당경의 마음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육조 당경보다는 조금 덜 나가긴 했지만 이 법구경에서도 그렇게 계속 분별하고 하는 그 삶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가, 그걸 봐라라고 강조하는 것이 이 법구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육조당경의 그런 이제 고준한 그런 경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초기 불교에서 말씀하는 이런 가르침은 좀 더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내 삶의 좀 지침으로 삼을 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허물을 지적할 때, 충고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이 경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 사리불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초기불전은 그냥 이게 평이하게 읽어도 괜찮은데 그래도 이제 법회니까 혹시나 이제 전통적인 법회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경전 독송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좀 더 이해가 안 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신경 쓰다 한번 들어주십시오. 부처님이시여 만약 비구로서 남의 허물을 들추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상대의 허물을 말하려면 다섯 가지를 갖춰야 한다. 첫째는 반드시 사실이어야 하고 둘째는 말할 때를 알아야 하며 셋째는 이치에 합당해야 한다. 넷째는 부드럽게 말해야 하며 다섯째는 자비심으로 말해야 하느니라.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다섯 가지에 입각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 충고할 때, 다른 사람의 이제 잘못을 얘기할 때 다섯 가지를 갖춰야 된다. 첫째는 사실이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할 때 얘기하다 보면 좀 은근히 이제 내 감정이 이제 개입되면서 뻥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도 뻥튀기를 하고 감정도 뻥튀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다 보면 내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실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사실이 아닌 걸 이제 같이 막 섞어서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말하는 전체가 어느 순간에 이 내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라고 말하는 순간에 말이 이제 이 뭐랄까요? 신뢰성이 팍 떨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이어야 된다. 둘째는 말할 때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충고를 하기에 적절한 때인지 적절하지 않은 때인지. 예를 들자면 이제 내가 친한 사람이에요. 친한 사람인데 뭔가 자기가 실수를 해가지고 푹 가라앉아 있어요. 내가 왜 그랬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말하자면 불난 집에 부치질 하는 거고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을 푹 눌러주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뭔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괜히 너 왜 그랬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때를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미 그 일 지나가고 새로운 일을 막 하려고 하는데 지난 일을 들추어서 하는 이런 것도 적절한 때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때를 잘 알아야 된다. 셋째는 이치에 합당해야 된다. 넷째는 부드럽게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질책한다고 하면서 이제 상대를 강하게 질책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여서 이제 이 문제를 좀 잘 극복하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라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너 이랬잖아 라고 하면서 막 너무 세게 찌르면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하지 말고 돌려서 내가 그 상태라고 하면 이제 우리 주지스님께서 저보고 너희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너 일을 잘해라 라고 하면 충분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뭔 일을 그따위로 해 이렇게 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귀를 닫는 거예요. 그러죠? 누군가가 나를 날카롭게 질책하면 내가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귀를 닫는 겁니다. 귀를 닫고 귀가 닫히면 마음도 닫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이 마음속에 주먹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시탐탐 이제 내가 받아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충고를 한다는 것은 상대가 잘 되라고 충고를 하는 건데 정작 내 표현이 적절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것을 싸움을 거는 걸로 받아들이고 내 말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맞받아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어느 순간 되면 서로 간에 말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싸움에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제는 너 이제 앞으로 보지 마 이러면서 이제 관계가 왜곡되거나 깨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우리가 표현을 잘못하게 되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자비심으로 해야 된다. 자비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이런 너 마음에 안 들거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를 표출하는 이거는 이 바른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를 위하는 자비심으로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우리 그 율을 다룰 때 보면 이제 스님들이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규칙을 어기는 문제가 있죠. 그때 규칙을 어길 때 그 규칙 어긴 그 문제를 제기할 때 이 원칙 중에 하나가 자비심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혼내줘야 되겠다. 이제 저 사람 쫓아내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이 우리의 도반으로 훌륭하게 잘 자리매김하도록 지금 어떤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잘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문제 제기를 한다. 이런 자비심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고를 할 때 뭐 우리 친구든 혹은 집에서 어떤 뭐 나보다 아래 사람이든 또 나보다 윗사람이면 함부로 그렇게는 안 하겠죠. 어쨌든 이제 나보다 아래 사람이나 내 친구에게 뭔가 충고를 할 때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 마음으로 하는지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면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깨지기 쉽고 그리고 그거는 내가 돌려서 말하지만 그 사람을 내가 공격하는 거거든요. 나의 업이 더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자비심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충고할 때 다섯 가지 마음자리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다 이해되시죠? 반드시 사실이라야 되고 때에 맞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치합당해야 되고 또 부드럽게 표현을 잘 갖춰야 되고 봤을 때는 자비심으로 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노로 상대를 이제 상대에게 표현하는 거 이건 그 자체가 그냥 이제 분노의 표현이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런 걸 이제 표현하시기를 비유하시기를 이제 날카로운 칼날에 묻은 꿀을 빠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게 화가 나서 표현하는 것은 표현할 때는 아주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그것은 칼날에 묻은 꿀을 빠는 것처럼 당장 단맛이 들어오지만 내 몸에 계속 상처를 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고를 할 때 굉장히 잘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사리불 존자가 다시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말을 했는데도 상대가 못 받아들이고 오히려 화를 내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케이스죠. 그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사실이며
내가 자비로운 마음에서 말하는 것임을 알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자비심으로 말했지만 상대는 그것을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 오해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은 적어도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해가 쌓여요. 그래서 내가 표현할 때도 잘 표현을 해야 되지만 또 혹시나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상대가 이해하도록 그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어쨌든 관계를 이렇게 갖고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충고를 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암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허물을 지적하고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거든 그를 따르라. 그는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준 고마운 사람이니 그를 따르라. 그런 사람을 따르면 좋은 일이 있을 뿐 나쁜 일은 결코 없으리라. 이건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공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내 허물을 알려주는 사람, 내 허물을 알려주는 사람은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인간관계에서 보자면 굳이 그 말 안 해도 되거든요. 굳이 그런 말 해가지고 얼굴 붉힐 일이 없어요. 근데도 굳이 그 말을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을 함으로 해서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수행하시는 스님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안그가 끝날 때 자자라는 걸 해요. 자자는 이제 안그가 끝날 때 그 대중들이 다 모여서 어른 스님부터 이제 차례로 내가 이제 이 안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러이러하게 지냈는데 내가 삼업이 고르지 못하고 마음 쓰는 게 거칠어서 혹시 이제 대중 스님들을 좀 불편하게 한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건 고치겠는데 모르는 것은 또 반복할 수 있으니까 자비로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어른 스님부터 차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스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이 참 제가 보기에는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잘 좋게 받아들여지면 아주 정말 이 장엄한 그런 시간인데, 문제는 이제 대중이 있는 데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많은 대중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나를 그렇게 이제 흠집을 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자자할 때는 가급적이면 표현을 안 하는 것이 이제 표현해가지고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으니까 표현 안 하는 것이 이제 이게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 스님들, 수행하시는 스님들도 그런데 우리 이제 누군가가 나한테 충고한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충고를 해주는 사람, 그런 걸 무릅쓰고 충고를 해주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충고해주는 사람을 정말로 귀한 사람으로 얘기해야 된다. 이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늘 일상적으로 그런 마음을 써야 된다라고 지금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당장 충고할 때 그때 그 순간에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해? 그리고 또 그게 꼭 그런 것만 있겠어라고 하면서 그 말을 안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이제 중생심이에요.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자존심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나를 비난했다는 마음에 속이 상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 자리에서 불교는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자는 것이 아니고 나를 더 인격적으로 향상시키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긁어주는, 나의 이제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을 아주 귀한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 감추어진 고배를 드러내주는 사람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충고받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사실이 아닌 걸 이제 지적을 한다, 이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께서 이제 사리불존자가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뭐 그걸 사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적을 하면 그거 가지고 괜히 화내고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아니 그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건 이제 바로 잡아야 되고 따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비유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려고 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막 반응하고 더 이제 막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 상대는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건 뭐 물론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굳이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계속 키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로 하세요. 아무튼 이제 부처님께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를 해주면 아 정말 고마운 일이다. 이게 그 당시에는 우리 마음에 그게 잘 안 올라오겠지만 계속 이제 우리가 공부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충고해 주는 것은 아 참 고맙다라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써야 된다. 이걸 부처님께서 이제 경전에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향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지적할 때 내 속에서 불편함이 일어나고 하는 그것이 아주 당연하지만 그걸 넘어서야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다. 수행하는 사람이다. 불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그 화합하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또 여러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이걸 놓고 보자면 우리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결코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원한을 여임으로 인해서 이 원함은 그치게 되나니 이것은 오래된 진리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계속 이제 평화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이 큰 집단과 집단의 관계도 이 개인과 개인의 관계랑 아주 전혀 다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만약에 내가 뭐 좀 잘못한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잘못한 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이가 만약에 대범하게 내가 그걸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 가지고 계속 이제 그 문제를 삼지 않겠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 막 자꾸 이걸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적어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보자면 식민지의 피해자입니다. 식민지의 피해자고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당했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대범하게 그걸 넘길 수가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범하게 넘긴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 당하고 그랬는데 그에 대해서 중국은 일본이 한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얼마 돈을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중국에 관해서 늘 채무국이에요. 벗어날 수 없는 채무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본은 그 식민지 지배의 그렇게 해서 가해자가 됐던 그것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중국에서 돈을 안 받겠다고 했으니까. 이해되신가요? 물론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그 위안부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라. 이것도 당연한 요구입니다. 당연한 요구인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또한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거 안 받아도 된다. 이거 안 받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국민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우리는 당신들의 잘못을 잊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는 돈 몇 푼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이 정말 경제적으로 못 사는 힘든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국민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당신들은 영원히 여기 대해서 그것을 부채로 갖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이 분노는 분노로 풀리지 않는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보다 더 나은 관계를 갖고 가려면 계속적으로 서로의 흠을 이제 그 제기하는 것 가지고는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긴장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관계도 그렇고 또 이제 집단과 집단의 관계도 그렇고 일정 부분 이제 어느 단계에서는 넘어서야 될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서 속에서는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해서 그걸 계속 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의 운문 스님께서 이제 그 선문답으로 그런 말씀하신 게 있죠. 방아착 내려놔라. 못 내려놓겠는데요. 그럼 다시 짊어지고 가라. 그러니까 내려놓을 게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럼 다시 짊어지고 가든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거는 당연히 받아야 될 거니까 이건 내려놓을 게 아니다. 내려놓을 게 없다. 더 내려놓을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문 스님께서는 그럼 다시 짊어지고 가든가 똑같다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함으로 해서 직면하게 되는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는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도 힘든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고 이 고민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뉴스 속에서 일본은 나쁜 나라야 또 일본은 지금 이제 방사능 때문에 이제 망할 나라야 계속 이러면서 우리 생각이 더 긍정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제 일본과 또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일상이 계속 이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손해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뉴스, 이 갈등하는 뉴스 이런 뉴스가 우리 삶에서 좀 걷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삶도 더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를 강조를 하셨는데 이 여섯 가지를 특히 이제 우리 공동체 내부의 삶으로서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것도 역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화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화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신구의 삼업을 항상 화합하는 방향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화합하는 행동이라 그러면 누가 오면 자리도 이제 양보해주고 얼른 의자 빼가지고 자 여기 앉으세요. 누가 또 뭐 짐을 들고 있으면 짐을 얼른 받아주는 이런 거 다 화합의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화합의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사하고 안부도 묻고 그 다음에 또 힘든 게 있지는 않은지 또 공부가 어떤지 뭐 이렇게 이제 서로 향상의 대화를 하는 것 그리고 또 마음씀을 늘 화합의 방향으로 마음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합의 방향으로 마음을 쓰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에 욕심이 있을 때 또 분노가 있을 때는 이 화합의 방향으로 마음을 쓰지가 못합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 모였을 때 또 우리 이웃끼리 모였을 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내 욕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내 속에 화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심과 분노를 다스리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함께 잘 지낼 것인가, 저 사람과 함께 잘 발전할 것인가 이렇게 마음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섯 가지 화합 중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화합을 하라. 그 다음에 이제 규칙입니다. 우리 이제 송광사도 여러 이제 출가와 제가 대중이 모여 살다 보면 이 속에서 지켜야 될 규칙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규칙들을 함께 잘 지키는 것. 그래서 이 규칙은 질서잖아요. 질서가 무너지면 화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지켜야 될 어떤 룰, 이제 이 선인데
그 선을 잘 존중해줘야지만 이 화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에 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다고 해서 이제 화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 대중들이 서로서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질서 있게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화합이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함께 잘 지킨다. 그 다음에 가치관을 통일한다. 이건 이제 우리 그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였는데 종교가 다른 가족이 같이 있으면 생기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르면 이건 좀 많이 다른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가족이 모였는데 이 사람은 뭐 월급이 뭐 100만 원이고 이 사람은 월급이 500만 원이고 이 차이는 별로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가 다른 건 정말 큰 차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는 가치관이고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면 우리는 몸이 같이 가까이 있어도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욕을 들어보였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자기 세계를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각자가 자기 세계 속에서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그 세계는 그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은 이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그 세계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불교는 불교의 가치관으로 세계를 구성하고 살아가는데 이 두 세계가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종교가 다르면 좀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화합의 방법 중에 하나로 견해의 화합, 그러니까 가치관을 통일시켜야 된다. 그래서 뭐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것을 같이 이제 인정하고 같이 존중하는 그게 돼야지만 화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익을 화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익을 함께 나눠야 된다. 우리 이제 절에서는 이제 공양은 평등하게 또 보시는 차등으로 보시는 역할에 따라서 차등으로 나가지만 공양은 평등하게 그래서 이제 그 저쪽 상의 음식 다르고 이쪽 상의 음식 다르고 뭐 이렇게 하진 않고 공양은 기본적으로 같이 나가지만 그러나 역할에 따라서 보시는 차등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익을 화합한다는 것은 누가 혼자서 이익을 독점하지 않는 것. 요즘 우리 사회가 보면 양극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양극화가 바로 이익의 화합이 되지 않는 걸 말하거든요. 이익의 화합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말이 뭐 기울어진 운동장, 그 다음에 금수저, 흙수저, 그 다음에 해일조선, 못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도 하나의 공동체인데 이익이 화합되지 않으니까 이 양극화가 심하니까 여기는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로 여기는 지옥이야 라고 해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이미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말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화합의 방법으로 신구의 개, 견, 리 이렇게 여섯 가지로 화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육화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제 행동으로 말로 또 우리 마음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항상 더불어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하는 이런 마음을 써야지만 우리가 여러 이제 다툼을 극복하고 다툴 일은 언제든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걸 다 다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계속 더 어두워지고 무거워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화합하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여섯 가지 신구의 개, 견, 리라고 하는 이 여섯 가지 화합을 늘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제 우리 도량에서 또 집에서 우리 각종 모임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실천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아마도 저희가 절에 가더니 정말 날이 갈수록 좋아지네. 나도 이제 송황사 가봐야 되겠는데 아마 이런 표현들이 옆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제 주지스님께서 저를 좀 청해 주셨는데 제가 두서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송광사 도량이 주지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주석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나날이 발전하는 느낌이 확실히 이제 확인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도량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제 나날이 더 이제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 도량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출가와 재가가 모여서 함께 법을 연찬하고 또 함께 공동체를 잘 갖고 가는 것이 이게 정말로 이제 이 도량이 잘 멋지게 이제 살아가는 길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이 도량이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이 도량을 잘 외호하기. 도량을 외호하는 것은 이제 함께 이 도량에 잘 자주 모이고 또 이 도량의 불사가 불사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의 사업을 불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사의 원래 뜻은 이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 불사예요. 그래서 이 불사가 원만히 성취되도록 우리가 함께 늘 마음을 쓰고 또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스님들을 잘 이제 모시고 스님들을 중심으로 잘 화합해서 이 우리 송광사 도량이 정말 이 지역의 중심이 되고 이 지역에서 빛나는 도량이 되도록 함께 그렇게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